2022년 초부터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대다수 유럽 국가들이 전쟁 발발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시작했는데 원유,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원 또한 제재 대상에 포함됐고 그 탓에 발전소들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면서 전기 생산 또한 불안해진 것입니다. 이런 에너지난에 유로피언들이 내놓은 해결책은 그냥 에너지를 아껴 쓰자였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대란에 대처하는 유로피언들처럼 여러분도 에너지를 아끼기 위한 작은 실천으로 노 에너지 챌린지 어떨까요? 에이, 전기 안 쓰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과연 그럴까요? 어? 뭐야? 이거 왜 안 돼? 아니, 산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이거 왜 안... 잠깐, 오늘 약속 있었는데? 내일 늦는 사람이 점심 사기다. 어, 맞다. 지금 몇 시? 그래, 일단 화장실부터 나가서... 오오오! 전기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할까? 뭐야? 불은 왜 꺼진 거야? 아, 일단 휴지. 휴지 어디지? 애플맨, 그래도 양말이 있어서 다행이었네요. 뭐야, 진짜 안 되네? 에이, 그래도 불은 켜줘야지. 노에너지 챌린지 시작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이러면 못할 것 같은데? 그래, 좋아. 생각해보는 거야. 어? 그거네! 애플맨, 가스레인지도 전기를 사용한다는 거 몰랐어요? 옛날엔 전기가 없어도 되는 라이터 같은 앞전 점화 방식이었지만 요즘 가스레인지는 거의 전기에너지가 사용되는데요. 점화 손잡이를 돌리면 들리는 따따따 하는 소리가 바로 전기 스파크를 일으킬 때 나는 소리입니다. 이 스파크가 가스를 만나면 불이 붙게 되는 것이죠. 전기식이 불이 더 쉽게 붙을 뿐만이 아니라 과열 방지 센서 등이 달려있어서 화재 사고를 방지하기도 한다고 해요. 이렇게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 말고도 직접 콘센트를 꽂아 전기를 연결하는 콘센트형도 있답니다. 아니 솔직히 이렇게 어두운데 어떻게 촬영해요? 아 됐어 됐어. 아 집에 갈 거야 집에. 어? 어? 뭐야? 이거 성냥 아니야? 에이 이걸로 어떻게 밝아져요? 에이 그래 그래 일단 줬으니까 한번 켜볼까? 오오 뭐야 뭐야 오, 뭐야 설마 맞습니다. 이게 바로 궁금한 이야기 E플러스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800W 밝기의 성냥이라고요. 아 그래 그래 그렇다고 쳐. 오 잠깐 지금 몇 시지? 아 그래 일단은 씻고 먼저 나가서 기다리는 거야. 어디 한번 씻어. 오 뭐야 이거 왜 안 돼? 전기도 아닌데 수도는 왜 안 되는 거야? 깜짝 놀랐죠? 사실 전기가 없으면 수도도 쓸 수 없다고 해요. 우리가 이용하는 건물들은 보통 저수조 설치 방식으로 급수되는데요. 옥상에 위치한 물탱크에 물을 끌어올리고 급수를 하려면 펌프가 필요한데 바로 이 펌프가 전기로 작동하는 것이죠. 아 진짜 물도 안 나오고 그냥... 어? 아이 그래 물만 묻혔으면 됐지 뭐. 그 장소가 어디였더라? 아, 그 장소가 어디였더라? 그 장소가. 좋아. 그럼 직접 전기를 만들어 보라고요. 이건 바로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수동 발전기입니다. 옆에 레버를 돌리면 전기를 직접 만들 수 있죠. 좋았어.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 야! 오오오 뭐야? 오 된다 된다. 12시 GS 식당 1층 늦는 사람 밥 사기. 어? 10분 넘었어 10분.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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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어디 있어 차. 지금이면 차 막힐. 어 뭐야 왜 안 돼? 어? 이거 기름인데 잠깐. 아 이거 배터리 들어가는구나. 맞습니다.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내연기관 자동차에도 전기가 필요한데요. 겨울철에 차 배터리가 나가서 안 켜진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자동차의 엔진룸을 열어보면 엄청나게 큰 배터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배터리는 엔진의 시동을 걸어주는 모터를 동작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방전되면 시동도 걸리지 않는답니다. 아, 안 돼. 와, 도착했다. 분명 나보다 늦은 사람도 있겠... 어? 잠깐, 저거 설마 자동문? 아 진짜 이건 아니지. 아 여기까지 뛰어왔는데. 노 에너지 챌린지 포기하는 건가요? 이 카메라 이것도 전기 아닌가? 어?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나 어려운 일인 거 모두 알고 계셨나요? 수도부터 심지어 가스레인지까지 우리가 몰랐던 많은 곳에서 전기가 사용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유로피언들이 글로벌 에너지 대란에 맞서 에너지 절약을 하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에너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요.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캐나다, 미국 뒤를 이어 세계 3위만큼 전기 사용량이 많은 편이죠. 거기다 최근 미뤄오던 전기요금을 비롯한 에너지 사용률 인상까지 이어지고 있죠. 에너지 위기 시대, 조금 불편하더라도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중한 전기 에너지, 일상에서 어떻게 아낄 수 있을까요? 전원을 꺼도 소비되는 대기 전력만 잡아도 베리 굿! 대기 전력 제품을 확인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1번 모양의 전원 버튼은 대기 전력이 있는 경우, 2번 모양의 전원 버튼은 대기 전력이 없는 경우를 뜻합니다. 전기요금 측정기로 여러 전자제품을 확인해보면 셋톱박스, 인터넷 모뎀 등의 전자제품에서 대기 전력이 높게 측정되는 거 보이시죠? 이처럼 대기 전력이 높기로 유명한 전자제품들의 대기 전력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 전력을 차단하기 위해 평소에 이런 전자제품들의 콘센트를 뽑기가 번거롭다면? 단자별로 스위치가 있는 멀티탭을 이용하면 참 쉽죠? 습관처럼 절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멀티콘센트를 관리하기 쉬운 장소에 두고 사용하는 것도 살림꾼들의 꿀팁이죠. 그리고 잘 모르는 꿀팁도 있죠. 인터넷 메일함에 쌓여있는 스팸 메일을 삭제하는 것인데요. 인터넷상에 스팸 메일을 보관하는 데에만 연간 약 330억 킬로와트의 전기가 들고 170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고 하죠. 메일함을 정리하는 습관을 갖는 것만으로도 전기 절약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실천하는 세상이 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에너지와 관련된 궁금증을 파헤쳐보는 궁금한 이야기 이플러스였습니다.